자, 중요한 게 이제 그럼 국힘과 차이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구분해 봤어요? 차별성을 한번 느껴보셨나요? 그냥 막연하게. 자, 보세요. 2013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아이들이 아무런 죄 없이 목숨을 잃습니다. 2021년 10월 29일 날 길을 가던 아이들이 서서 압살을 당합니다. 지금도 댓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학여행 가다가 죽은 아이들 왜 사회가 책임지고 왜 국가가 책임지고 왜 밖에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미국 귀신 노름하러 놀러나간 아이들을 맞지도 못한 주제에 그 아이들이 죽었는데 왜 그걸 윤석열과 이상민이 책임지라고 하는가? 이렇게 비판하는데 사실 그게 국힘의 사사입니다. 국힘의 일부가 망언을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미친 것 같아요. 여기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어머니인가요? 아니. 예, 죄송합니다. 예. 여기 언니께서 그러잖아요. 미친 것 같다. 여러분들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 또 그분들은 절대 여러분들이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상이 나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다가 이 추운 날 영하 8도입니다. 부산도. 리어카를 끌고 80이 넘은 할머니께서 조그만 리어카를 끌면서 폐유지를 찍어 주스러 다닙니다. 그날 옆에 벤츠 끌고 다니는 국힘 지지자가 에이 저것 때문에 길 막히고 이건 나 말도 저것 때문에 인간으로 보지도 않고요. 그냥 가난한 육신을 끌고 그 휴지를 주스러 다니면서 자기 벤츠 잘 나가는 걸 막는 물건으로 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까요? 노년의 빈곤은 그분한테만 찾아왔을까요? 우리 사회 50% 이상의 노년의 빈곤을 겪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조적으로 우리 사회의 30%에서 50%는 노년이 돼서 비참한 빈곤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구나. 그럼 이 책임을 국가, 사회, 공동체 책임으로 돌립니다. 여러분들은요, 너 자신이 수억 대의 부자가 되겠냐, 아니면 우리 사회가 잘 살아서 모두가 다 좀 빈부격차도 없는 그런 사회에 살기를 원하는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여러분들은 공동체가 잘 돼야지 우리 모두가 행복하다는 쪽으로 생각이 가 있어요. 그러나 국힘은요 개별이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다 보면 나라가 잘 된다고 개인적 관점으로 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어 먹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공동체주의입니다. 이게 진보의 가치입니다. 국힘은 개인 지상주의죠. 자, 국힘을 볼 때 뭐라 그러냐면 이해집단이라 그래요. 대통령을 왜 하냐면 대통령을 만들어놓고 장관 나눠먹고 자리 나눠먹고 우리는 대통령을 바꾸고 나면 검찰도 개혁하고 그게 걔들은 이해를 안 돼, 못하는 거야. 검찰을 왜 개혁해야지. 근데 우리는 검찰을 개혁하게 되면 불합리한 조사를 하지 않고 사회 질서가 좀 더 잘 만들어지고 장관 누가 먹고 어느 자리 먹고에 별로 관심이 안 갑니다. 민주당 정치인들도 이래요. 그래서 이해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가치를 좀 제대로 만들고 싶다. 자,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이렇게 차하고 좀 복잡해서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는요, 여러분들은요, 민주라고 하는 가치, 평화라고 하는 가치, 공동체라고 하는 가치, 눈치 빠른 분들은 계속 제가 반복하는 게 뭔지 아시죠? 저희는 뭐를 강조합니까? 가치를 강조합니다. 가치의 대립적 개념이 인생은 돈으로 살 수 있다. 가격입니다. 가격. 그래서 오늘 갔다 와서 민주당 가서 뭐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럼 물어보면 이제 얘기해야죠. 플라톤의 철학을 공부하겠어요. 왜요? 왜요? 정치에 관심 없는 자들은 미천한 자의 지배를 받는다. 플라톤 공자, 맹자 철학도 공부해봤습니다. 뭐라 그랬죠? 골개미가 없는 정치인은 반드시 권위주의로고 권위주의는 반드시 부패함으로 정치인은 유로가 있어야 한다. 공자 철학입니다.
그 대한민국은 유교 집단, 유교적 뿌리 때문에 이렇게 세계 최강의, 당시 이래 부강국가가 됐다.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도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공자맹자 철학도 공부했어요. 깜짝 놀라죠.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천공수술이면 봉도사구나. 자, 그런데요. 마지막은 누구의 주장이냐면, 여러분들이 책을 보다가 너무 어려워서 덮어버린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셀덴의 주장입니다. 그건 이제 최근에 처음 책을 많이 보셨으니까 아까 플라톤 할 때도 가만히 계시고 공자맹자 얘기할 때 가만히 계시다가 마이클 셀덴 얘기니까 아, 나 그거 표지 봤어. 관계없어요. 책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아무 책이 됐죠. 150페이지짜리, 200페이지짜리를 보면 그 한 사람의 현학자의 철학이 다 있기 때문에 딱 책 하나 찍어갖고 한 10번씩 정도 가세요. 그 사람 철학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나 이 책 봤어, 저 책 봤어, 막 여러 책 봤다 그러지 말고 하나의 책을 10번 보세요. 정독을 하세요. 반복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단한 철학자가 됩니다. 자, 마이클 셀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는지 다 기억나지 않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여러분들이 온 이 판단, 이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 토요일 오전에 일당 20만 원 줄 테니까 와라해도 잘 못 계시다. 근데 여러분들은 돈이 오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쓰면서 온 거죠. 여러분들이 가치를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치의 대립적인 개념은 타격. 가치는 무엇이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이건 마이클 셀든의 스승 존 롤스가 정의를 해서 얘기한 것이고, 마이클 셀든이 정의란 무엇인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여기서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민주당은 가치 지향 집단이고 국힘은 가격 지향 집단이다. 차이가 좀 나죠? 네. 누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당연히 민주당이요. 당연히 민주당이죠. 박수 치세요. 자, 여러분 지금 그 말씀하신 분들을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그대 철학을 제가 다 말씀드린 거예요. 대단한 걸 여러분들 오늘 배우신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이렇게 좋아 뭐 그러면은 보자. 근데 그럼 저거 배워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럼 이제 국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윤석열은 제가 질문하고 있잖아. 윤석열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인가? 이재명은 멀쩡한가? 무사한가?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어떤 집단인지 아 여러분 잘 보세요. 국힘이 가치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국힘에 이런 성격들이 나오는데 국힘은 무척 폭력적입니다. 네. 국힘은 그냥 부정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폭력적입니다. 이준석을 어떻게 제거합니까? 이준석을 제거하기 위해서 당원 당규를 두 번을 바꿔요. 전국위원회 800명을 두 번씩이나 소집합니다. 당대표를 제거하려고. 왜? 윤석열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국힘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못합니다. 민주당은요 난리 바가지가 나고 개봉하고 정봉주 전화기가 하루에 100번씩 울립니다. 가만히 있을 거냐? 그럼 또 정봉주가 방송 나서 방송 7군데 나가서 7군데 나가는 데마다 민주당을 조집니다. 민주당이 다 망한다고. 이게 민주당의 차이력이고 자발성이고 민주당의 힘이죠. 근데 얘들은요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제거해요. 근데 그전에 2008년대 보니까 이명박이 대통령이 돼요. 세상에 기네스북에 나왔잖아요. 쥐새끼가 대통령 되는 나라. 쥐새끼 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다가 전 감옥 갔잖아요. 예? 네? 근데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니까 박근혜 지지했던 사람들 다 공천에서 아웃시킵니다. 폭력적으로. 그러니까 나서 친박연대라고 하는 또 이상한 당을 만들어요. 14명인가 국회의원이 돼요. 자, 친박연대. 2012년, 2016년까지 이럴 거야, 아마. 진박 간별사가 등장합니다. 최경환. 진박 간별사가 뭐냐면 국회의원 나간다고 출마 선언하는데 최경환이 와요. 그럼 이 후보는 진박이에요. 진짜 박근혜 지지자. 최경환이 안 갑니다. 안 가면 공천에서 떨어져. 이게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폭력적으로 하니까 앞으로 얘들은 폭력적으로 할 것 같다. 비윤이나 반윤을 제거한 다음에
총선구를 통해서 정계 개편을 예상하는데 이 총선구에서 검찰 출신들 35명 내지 40명을 영남과 서초, 강남, 송파 당선되는 지역에 공천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검찰장 되는 거죠. 예. 아, 웃기는 놈들이에요. 야당 존재가 철저히 부족합니다. 대통령 된 지 8개월이 됐는데 선거에서 이긴 지는 지금 9개월이 됐는데 야당 대표를 안 만납니다. 야당 대표 이재명의 정치생명을 끊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조국을 죽여야지 대통령이 된다. 지금 한동훈은 이재명을 죽여야지 대통령 된다. 이야. 와. 귀여운 아이들이에요. 멋진 놈들이고 귀여운 아이들이에요. 상상의 자유가 대단합니다. 검찰공화국의 재생산, 즉 한동훈을 대통령 만들자는 겁니다. 자, 이분이 찍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불법적 얘기를 못합니다. 허위사실 공표는 얘기를 못해요. 큰일 납니다. 또 가면 큰일 납니다. 근데 상황은 전면적 대처는 극한적 정치 상황인데 이게 어쩌라고 국민들이 불편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불편해지는 겁니다. 정치란요? 정치란요? 지난 대선 때요, 우리 여기 시도당 위원장님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서은숙입니다. 서은숙. 예,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이분들 기억을 하는 겁니다. 시도당 위원장님은 서은숙 위원장님이고요. 해운대 을 위원장은 윤준호 위원장인데 두 분이 지난번에 몇 개월 전에 경선을 했어요. 경선했으면 쉽게 얘기해서 싸웠다는 얘기거든요. 요 시도당 자리를 놓고 윤준호는 지가 될 줄 알고 우리 선수 위원장은 또 자기가 될 줄 알고 근데 선수 위원장이 됐어요. 그럼 둘이 경쟁관계거든요. 근데 같이 앉아있잖아요. 물론 좀 떨어져 앉아있죠. 정치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겁니다. 정치란 제압의 기술이 아니라 설득의 기술입니다. 이 두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이건 민주당이 정치하는 정당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전면적 대치를 통해서 그래야지 정치인들이 대화를 시작해야지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 상황의 지금 현 정세를 보면 국힘은 특성화 목표는 폭력적이에요. 요건 기억해 주세요. 폭력적이고 검찰공화국을 재생산하려고 하는 거다.